지인분이 주신 단감입니다. 네, 이것도 거의 약을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. 그죠? 일반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? 사 먹는 단감하고. 저는 단감을 만약에 이제 다못 먹을 때,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이렇게 쉽게 4등분을 냅니다. 쉽게 내줘요. 그러면 4등분 내지죠? 그러면 이렇게 깎고, 이렇게 깎고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? 얇게 점입니다. 얇게. 이 정도로 얇게. 자, 얇게 이렇게, 이렇게, 또, 이렇게, 얇게 점입니다. 자, 점에서 어떻게 했냐? 보이나요? 단감으로 꽃감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거의, 뭐, 껍질은 안 깠어요. 껍질 까고 하면 더 좋은데, 이렇게 비들비들 건 적이 있었는데, 그냥, 지인분 필요하다 그래서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방이 제가 굉장히 따뜻해. 그래서 방에다가 한 이틀 정도 말렸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냥 감두개 정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말렸더니 어떻게 됐어요? 곶감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. 불종이에다가 곶감을 넣고 곶감을 넣었죠. 그다음에 뺑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뺑 돌려서 빵끈으로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주고요. 이렇게 싸주고. 자, 그런데 보통 다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. 저는 한 번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한번더 쌉니다. 두번두 겹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완전 밀봉이 되고 그리고 냄새가 덜 배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